공개가 될 예정이다. 그래서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5월 7, 8일에 있는 우리 콘서트를 기다리며 멤버들도 다 음식을 준비 중이고 연습 중이다. 사실 그냥 막 딴 거 안 하고 계속 보컬 레슨만 계속 연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요즘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면서 요즘은 그냥 계속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. 무엇보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이제 나도 진짜 좋은 노래를 부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맨날 그냥 다른 데는 다른 일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. 시간이 있어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그냥 굳이 다른 거 안 하고 어차피 나는 한 가지 할 때 다른 걸 못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쩌겠는가 해야지. 그래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. 해야지. 난 나중에 더 좋은 노래를 부르고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단계에 더할 건데 뭐 오고 찍으러 또 자주 올 테니까 어쨌든 근황은 이렇고 최근은 이랬고 요즘 생각은 이랬고 요즘 이런 생각들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. 힘들다는 소리는 잘 안 하지만 그렇구나 얘기를 하자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근래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서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 같은 걸 나도 하고 싶어서 별로 나도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단계에 더할 건데 뭐 오고 찍으러 또 자주 올 테니까 내가 만족을 하면서 되게 자신있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도 그 날이 기대됩니다.